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 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질문 5개에서 쉬운 질문이 공부를 하시면 그냥 맞추는 질문이 3개에서 4개입니다. 뭐 때문에 틀리는가? 한두 개 질문 때문에 틀리는데, 요 내용입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은 일단 민법에도 배상 책임 규정이 있고, 민법에도 배상 책임 규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 30조에도 배상 책임 규정이 있다. 나중에 1월달 기본서 가시면 법두 개에서 담고 있는 규정이, 여기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여기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유사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두개 이상이면,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민법에도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도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이 두 개니까,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하고, 어떤 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해서 나온 분류가 일반법, 특별법이란 내용을 민법 시간에도 나오고 우리 과목에서 일반법, 특별법 개념이 세번 나와요.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는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할때 적용 범위에 일반적이다는 말은 그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일반 개념은 앞에서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을 들어보셨다. 일반 중개 계약은 손님이 부동산 찾아가서 아파트 의뢰를 갈때 제한이 있다 없다. 일반 중개 계약한다. 전국에 있는 부동산에 다 내놓을 수 있는 계약이 일반 중개 계약. 일반 개념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앞에서 배우신 게 일반 중개 계약은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단지에 10개의 부동산이 있다. 101동 1,500일로 아파트를 팔고 싶은 소유자가 일반 중개 계약한단 말은 10군데 다 내놓을 수 있는 거. 전국에 다풀수 있는 중개 계약이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전속 중개 계약. 특정한 부동산 딱한 군데 찍어서 다른 부동산에 맡기지 않겠다? 당신한테만 내놓겠다는 것이 전속이죠. 그럼 여기 일반법이라는 말은 그법 적용 범위가 제한이 없다. 그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법은 개인 사전이니까 개인 간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계약 관계, 법률 관계는 다 어떤 법이 적용된다? 민법이. 공인중개사법에도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죠.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법이 어떤 법이라고요? 자연인, 법인, 영리, 비영리 불문하고 다 민법. 사람 중에는 영리를 목표로 하는 상인도 있다. 상인도 민법 적용인데 상인을 규제하는 법이 상법이라는 법이 있다고. 공인중개사법에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영리 목적입니까? 비영리 목적입니까? 중개업을 하기 위한 개업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할 목적이니까 영리 목적이다. 사람을 나누면 모든 사람, 자연인, 법인, 영리, 비영리, 모든 사람은 민법. 사람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은 상법.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어디에만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만 있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만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규정은 어떤 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 사람인데 이법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공인중개사법이 없으면 그다음에 어떤 법이 상법이 상법에도 없으면 민법이 그래서 법 적용 순서를 정하게 한 것이 일반법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어떤 법을 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게 돼요. 이 관계를 이해하시는 게 난이도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민법 750조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면 네가 사고 쳐서 발생한 손해는 그 손해가 재산상의 손해든지 정신적 피해든지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다 고의 과실은 네가 다 책임져라. 그것이 민법이에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민법 적용이 돼야 한대요. 모든 사람은 다 민법 적용이야. 그러면 민법에 배상 책임 규정이 있고 민법 하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자기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면 다 책임지게 하면 되는데 왜 민법에 배상 책임 규정을 두고 별도로 공인중개사법에도 배상 책임 규정을 두었는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있다면 고의 과실로 사고친 네가 다 책임이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돈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가게 간판을 믿고 들어온 손님이 보호가 안 되니까 민법에 배상 책임 규정을 별도로 하고 공인중개사법에도 두겠다는 말은 네가 다 책임져야 할 돈인데 네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부동산 간판 믿고 들어온 손님이 보완되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증제도를 두고 보증기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배상받을 수도 해주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문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이런 지문이 출제가 거의 되는 지문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또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할 때는 사고친 개업 공인중개사에 직접 묻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증기관에게 청구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 요건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 하나여 적용?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하나여 적용. 등자는 앞면 있나요? 현재 중개사무소 안에서 중개업이 종사하는 자를 다 표현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다. 앞에 이중 소속을 금지합니다 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모두를 표현할 때 등. 중개사무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여 고의과실로 사고치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모든 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일 때만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는 중개행위에 하나여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어떤 법이고 민법에 따라 사고친 개업공인중개사 직접 청구해서 다 받아내면 되지만 이하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보증기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모든 손해가 아니고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 전에 설정하게 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의 어떤 손해만? 재산상 손해만. 그 기본 지문이 3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지문이 나오면 앞에 누구의 하나에 적용?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하나에 적용. 어떤 행위만? 중개행위만. 어떤 손해만? 설정 금액 범위 안에서 어떤 손해만? 재산상 손해만. 그래서 두 번째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두 번째는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고의과실을 행한 그 사람에게 직접 배상 청구하겠다는 말은 법으로 따지면 어떤 법에 따라서 고의과실을 행한 그 사람에게 직접 청구하겠다는 말은 민법에 따라서 전액 다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서 직접 사고친 고의과실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표현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보증제도를 두고 있는 법은 민법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이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설정 금액 범위 안에서의 어떤 손해만 재산상 손해만 최근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끝에 답의 핵심은 이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 이 키워드예요. 이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누구한테 청구하겠다고? 보증기관에 청구하겠다 말이니까 모든 손해입니까? 재산상 손해만. 재산상 손해만이지. 기출문제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고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도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OX. 틀렸다 그 말입니다. 이 관계를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나오면 아, 사고 친 사람이 직접 묻겠다는 말을 이해하시고 민법에 따른 배상 청구니까 발생한 손해 전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손해가 아니고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만 자 그러면 배상 청구권이 있고 배상 책임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재산상 손해 입은 거래 당사자는 몇 년 이내에 배상 청구권 권리를 행사해야 배상받을 수 있고 몇 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서 소멸시효 걸려서 권리 자체를 행사할 수 없는가? 소멸시효 제도도 우리 어쨌든 최근 경향은 이전에 냈다가 안 나오다가 집중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조금 빼고 안 나왔던 부분을 넣는 것이 올해 34회 특히 늘 말씀드리지만 중개사법은 효자 과목이 아니게 되었다. 70점은 나오는데 80점을 쉽게 맞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다. 보장을 위해서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이 정도 두고 있지. 몇 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단 말은 공인중개사법이 없다. 그러면 이 법이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에 있는 규정은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어떤 법을? 민법을 보충절충 한다 말이니까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은 어디에는 있다? 민법에는 있더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피해 안 날부터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고 불법행위 한 날, 그 말은 손해 발생 한 날부터 몇 년?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우리 시험에 어중뜨게 5년 이렇게 해서 틀린 집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넘어가기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청구할 수 있다 말하고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말은 다른 개념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말은 민법에 따른 배상청구니까 모든 손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청구는 같은 말로 보증기관에 청구한다 말이니까 배상 손해 이렇게. 민법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간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어요. 그럼 여기 고의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민법 안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해놓고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보장을 위한 어떤 제도도 없어요. 둘이 합의해서 해결하시든지,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안에는 보장을 위한 제도가 없으니까 별도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서 해결하시게 되어있지 민법 안에는 없다. 그럼 특별법인 이 법에서 제도를 손해배상 책임을 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두었는가? 민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데 우리 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고 간판 보장을 위한 뭘 두고 있는가? 보증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과목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할 때는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세 개 이상은 여기서 나와요. 이건 개념만 잡으면 틀릴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 됐습니까? 구분 됐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지문이 나와요. 이 공부를 구분을 안 해두시면 이래도 책임이 있고 저래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대충 알고 계시면 틀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때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 세 가지 경우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키워드는 직접 중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직접 당사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알선했다. 중개 행위 하다가 손해가 발생되었다. 네가 행위자인 네가 책임져라 할 때는 행위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겠나요?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져라. 시험 공부가 아니고 이제 소장이 돼가지고 매매 계약 중개해서 이제 계약서 다 쓰고 보수 다 받았어요. 며칠 있다가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와서 막 아침부터 가감피로 난리야. 중개도 할 줄 모르는 것들이 쩡은 따뜻 해가지고 막 험한 말을 막 해. 그러면 소장이 대응하는 게 두 가지예요. 놀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이거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은 지금 개업공인에서 본인이 사고 쳤거나 실장이 사고 쳤다. 실장은 지금 숨었겠죠. 하도 가감피로 들어오니까 능력이 조금 경험 있는 사람은 왜 그러십니까? 앉아보시라고. 안개를 몰랐냐고 막 하겠지. 그러면 제가 법 우리가 중개 업무를 하는 근거가 공인중개사법이 있는데 법도 잘못한 게 있으면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앉아 소장이. 그래서 뒤에 실장한테 그 숨어있지 말고 컴퓨터 인터넷 해가지고 법제처 들어가가지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가지고 공인중개사법 조문 쳐가지고 25조 확인설명부터 손해배상 책임까지 법조 뽑아가지고 형광펜 치료원 이렇게 하면 손님이 조용해요. 법 조문 가지고 낮은다는 거예요. 제가 법에 따라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해야 할 사항이 9가지가 있고 제가 실장님이 또는 제가 직접 했다면 표시사항 설명할 때 대장 보여드렸습니까? 대장 봤지? 권리관계할 때 등기부 보셨습니까? 한 개씩 쭉 이야기하는 거죠. 9가지를 설명할 때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러면 저희는 법 안에서 하기 때문에 더 궁금하시면 변호사 알아보시고 소송 것이 법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보내면 돼요. 무조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행위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알선했다는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책임이 있다 할 때는 사고 쳤다 안 쳤다. 사고를 쳤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야 되겠죠. 법적으로 사고 친단 말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개업 공인 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의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OX. 틀렸다는 겁니다.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뜨고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고의나 또는 중과실, 경과실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난이도 높은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민법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장을 위한 제도가 없고 우리는 다 민법 적용이다. 모든 사람은 어디 업을 하기 위한 가게가 있습니까? 업을 하기 위한 부동산 소장님처럼 사무소가 있습니까? 사무소 있나?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민법 안에서는 이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업을 영위하는 네 가게를 다른 사람의 장소로 정하여 손해가 발생돼도 네 가게니까 네가 책임져라는 말은 민법에 둘 수 있겠나 없겠나요?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민법 안에서는 없는데 우리 법에서는 특이한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 지가 중개사무소에서 중경이 하다가 고의과실로 사고 쳤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만 네 가게인데 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중개할 수 있도록 이 다른 사람은 제한이 없습니다. 실장님이 될 수 있고 아예 나중에 부동산 하시면 아는 형님이 무등록해서 중개하고 있는 사람이 야, 네 가게에서 계약서장 쓰자 이렇게 와. 그러면 거절 못하고 아니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경이 장소로 제공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 사고는 누가 쳤나요? 다른 사람이 사고 쳤지만 어디에서 발생된 사고입니까? 내 가게에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내 가게 간판을 믿은 외형을 믿은 손님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민법이 없는 특별조항이 이겁니다. 장소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하게 한 데 책임이 있다 없다? 개업 공인에서는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직접 중경이를 한 경우입니까? 중경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까? 하지 않은 경우니까 중개인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이지만 이때는 외형을 믿은 손님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장소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인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없다? 이때 앞에 3개 배우신 게 있습니다. 부동산 실장님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존이 업무상 행위를 했다. 행위자가 누구? 고용인. 어떤 행위? 업무상 행위했다면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고의 과실이 있는 고용인 당연히 책임이 있고 어떤 일을 하다가 업무상 행위였기 때문에 식당에 직원이 하는 게 식당 일이듯이 중개사무소의 실장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중개무게죠. 그래서 소장이 내가 해야 할 중개무를 누가 했다고요? 고용인이 하다가 사고 쳤다면 당연히 사고 친 고용인 책임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에도 책임을 묻겠다. 그럼 여기서 행위자는 누구예요? 고용인은 책임이 있다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앞에서 배우신 거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간주 규정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직접 여기에 중개인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으니까 고의과실 관계없이 책임이 있다. 그럼 크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장소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 이런 말 나오거나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일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직접 중개인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 과실 관계 없이 책임이 있다. 요 두 개가 힘든 거예요. 요 두 개만 빼면 난이도는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 없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우리 과목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더 기초가 손해를 가한 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배상 책임 규정은 가해자 보호 취지입니까? 책임을 져란 말은 상대방 보호 취지입니까? 배상 책임 규정은 손해 입은 상대방 보호 취지이다. 상대방을 위한 제도가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방금 전에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의가 있든지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과실은 크게 중대한 과실, 중과실하고 경미한 과실, 경과실 두 개 나눠요. 그럼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으나 경과실인 경우에는 면책된다. OX. 상대방 보호 취지다. 는 것을 알고 계시면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책임이 돼서 상대방이 보호된다면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책임이 없다 해버리면 이만큼 손해는 상대방이 보호가 안 되니까 배상 책임 규정에서 요건인 고의 과실은 중과실로 보는 게 아니고 중과실, 경과실 포함한 모든 과실로 본다.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줄이면 보장하기 위한 조치, 줄이면 보증인데 배상 책임이 상대방 보호 취지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도 누구를 위한 제도이다. 보증을 설정하게 되는 개업공인 중에서 본인 보호 취지가 아니고 개업공인에서 본인의 고의과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장소 제공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입은 상대방 보호 취지이기 때문에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이 보증은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제도니까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증 설정은 반드시 하고 신고는 생략 가능합니다. 보증은 상대방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설정은 예외 없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고는 원칙이 되지만 신고는 생략할 수 있기 결론이에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소장의 종별은 몇 사람이 있고? 세 사람. 크게 나누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있고 법인. 그죠?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은 두 사람이 있죠. 부칙. 기득권 인정받은 무자격자인 상태에서 기득권 받은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세 사람이 뭐 하고 싶으면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누구를 위한 상대방을 위한 보증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이 설정하라 그 말이고 지역 농협 기억납니까? 농업협동조합법처럼 이 법이 아니고 농업협동조합법처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 농협은 중개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데 어쨌든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누구를 위한 상대방을 위한 보증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법률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나오면 누구를 떠올리시고 지역 농협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 보증은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OX 틀렸다. 오늘 진도가 마무리고 다음 주에 휴가라면서요. 휴강이라면서요. 하다 만다.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아직 감을 못 잡겠다. 다음 주에 올라서 해도? 아니, 며칠쯤 가? 6주, 7주? 6주. 그래도 처음 볼 때보다 인상이 조금 낫죠? 내가 그걸 경계는 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갈긴 한번 볼까 이렇게 이제 그건 지났어요. 대답만 하시면 돼. 대답하시고 그 11, 12월 과정에서 여기 랜다나 여기 수업에서 가장 알차게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도 계속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객관식 문제 풀고 학교 가자는 말이니까 이론만 쪽에 가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개설 등록을 한 때, 이거는 보셨어요. 언제까지? 업무기준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보증을 설정한 후 증명서를 갖춰서 원칙은 뭐 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설정은 예외가 없다고 그랬죠. 신고는 원칙해야 되지만 신고해야 한다 뒤에 다만이 붙었다 할 때는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다만 앞에는 원칙은 그 말이고 원칙은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이니까 예외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요. 보증보험회사 등이 보증기관이 보증 설정했다는 사실을 등록관 청에 팩스 넣었다. 신고하러 간단 말은 공제에 가입했다면 공제증서 사본 가지고 등록관 청에 갖다 내라 그 말입니다. 신고는 원칙인데 공제사업자인 공인중에서 협회 나중에 배우십니다. 협회가 등록관 청에다가 여기 동안구청의 부동산 중개업 담당 공문에다가 팩스 띄웠다고 팩스를 받았으면 아, 내 관할 지역 내 개업공인사 가 공제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등록관 측이 알고 있다 모른다 아니까 신고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관 측이 통보한 경우에도 기출문제는 신고해야 한다. OX 틀렸다.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법인 개념은
법인은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회사 설립할 때 법인은 등기한다. 등기부를 통해서 세상 밖에 나오는 게 법인이죠. 본점 두고 등기했다. 업을 하다가 필요하면 지점 둘 수 있다. 지점을 뭐라 부른다?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등록입니까? 설치 신고입니까? 법인은 이중 등록할 수 있다. 사람이 공인중개사 법인이 사람이 법적인 요건이면 사람은 쪼갤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법인도 이중 등록은 절대 안 돼요. 등록은 주된 사무소만 등록하고 분사무소는 등록이 아니고 신고 개념이에요. 그럼 등록 절차에서는 등록 후 업무 개선까지 설정하면 되지만 분사무소는 등록 개념이 아니고 신고 개념이니까 설치 신고 전에 미리 추가로 예약 시. 그 나역은 힌트, 여기에 함정이니까 여기는 업무 개시전 하면 안 돼요. 분사무소는 신고 전, 업무 개시전 하면 틀리고. 여기 나왔네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나오면 대표 선수 누구? 지역농협. 또 주된 사업은 아니지만 중개업을 하려면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장금액 얼마? 2천만 원. 농협이 돈이 없어서 2천만 원이 아니고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을 농지 매매 기한 임대차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증은 예외가 없으니까 티는 내봐라. 그래서 2천만 원이에요. 옛날에 500만 원이었다가 1천만 원이었다가 이제 두 배씩 뛰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2천만 원이 돼. 그래서 나중에 암기사항은 손님을 위한 중요 제도인데 아예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한 것이 적발되면 등록증 날아갈 수가 있다. 이게 나중에 암기사항. 보증은 예외가 없다. 농협도 예외가 없다. 금액만 다를 뿐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증 설정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만 두 개만 잡고 가시면 돼. 아, 그렇습니까? 이걸 덜 지금 여기 현장에서도 안 들립니까? 아. 자, 보증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보증보험 공제하고 공탁을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예를 들면 35일 때 증을 딴 갑이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업무개시전까지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할 수도 있고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단 말은 보증보험료 공제료처럼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료 내고 가입하면 돼요. 공탁이라는 제도는 만약에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그러면 법인이 아닌 자니까 최소한도가 2천만 원, 2억이니까 2억 원에 대해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단 말은 보증보험료 내고 공제료 내면 보증보험 공제 가입이 돼요. 근데 공탁은 2억 원에 해당되는 현금이나 국채나 공채처럼 채권인 유가증권을 직접 법원처럼 공탁기관에 직접 맡기는 게 공탁이에요. 그러면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했다 하면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는 보증보험료만 내고 공제료만 내고 보장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서 공제사업자가 가입한 날부터 1년 동안 보장을 해줘요. 1년. 1년 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보증보험료를 공제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공탁은 2억 원이 공탁되어 있으면 1년 보장받는 기간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2억 원이 법에서 간 최소한도가 공탁이 되어 있으면 보증은 계속 유효하니까 사망할 때까지, 폐업할 때까지 공탁은 유효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뭐하고 뭐 보증보험하고 공제만 기간이 있고 공탁은 기간이 없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말을 쓸 때는 뭐는 빼고 공탁은 기간 만료란 말이 없고 기간이 적용되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사람만 기간 만료가 되었다.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했다면 그 보증보험 공제 효력은 2024년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겠죠. 그럼 2025년도 1월 1일 돼버리면 1년에 효력이 없어지니까 다시 보증보험료 내고 공제를 내고 다시 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 만료로 인하여 어떠면 공탁은 빠지고 보증보험 공제입니다. 언제까지는 효력이 있다고요? 만료일까지는 효력이 있으니까 언제까지만 다시 가입하면 되는가? 기간
만료 일까지만 다시 설정해서 신고하면 되겠다. 두 번째, 보증보험 공제. 가입한 기업공인사가 보증보험에서 공제사업자가 보장해주는 이 1년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2억 원을 한도로 하고 보증보험에 공제에 가입했다면 보장받는 1년의 의미는 1년 보장받는 기간 내에 한도 2억 원 한도 내면 몇 건이고 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보증보험금을, 공제금을 다 지급하겠다는 뜻인가? 한도 내에서의 보장받는 기간 내면 몇 건이고 보장해주겠다? OX. 몇 건을 다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장받는 기간 동안 딱한 건을 보장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월 달에 가입하고 2월 달에 재산상 손해 발생되고 3월 달에 보증보험금, 공제금이 지급돼 버리면 남은 기간은 없다는 겁니다. 1년 기간 내에 몇 건을 보장해주겠다고? 한 건. 그러니까 남은 기간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니까 다시 가입해야 되겠다. 공탁금은 2억 원을 공탁했다. 재산상 손해가 3천만 원 발생되었고 공탁금 가지고 3천만 원 공탁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남은 돈이 1억 7천이 남아있다. 그죠? 1억 7천 가지고 보증을 유지할 수 있나 없나요? 최소 한도 금액이 2억 이상 돼 있으니까 직접 돈을 맡기는 공탁인 때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한 때 2억이면 2억 한도 내에서 부족한 금액이 있나 없나요? 3천만 원만큼 채워놔야 되겠죠? 보전이라는 개념을 써요. 보전이라는 개념은 어디만 쓴다? 공탁.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씩 더 출제 연결이 고도화되는 게, 종전에는 손해배상 후 나오면 15일 걸출을 물었는데, 손해배상 후 15일까지 맡겨놓고, 실제 시험에서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했습니다. 보전해야 한다. OX.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했다. 보전해야 한다. OX. 틀렸대. 보전이란 말은 어디만 쓴다? 공탁.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 그래서 공탁금은 돈을 직접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한 개업 공인회사가 사망할 수도 있고 중개업을 아예 폐업할 수도 있겠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니 폐업과 동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업에 설목적으로 공탁금 2억 원을 다 회수하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사망 폐업이 됐다. 공탁금은 바로 회수할 수 있다. 공탁을 한 이유는 추후에 밝혀질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탁해놔라. 그 말이기 때문에 사망 폐업을 이유로 공탁금 2억 원을 다 회수해버렸다면 중개업무는 계속하고 있었죠. 그 후에 중개 업무 과정에 고의 과실이 밝혀져서 회수한 뒤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추후란 말은 사망 폐업을 이유로 다 회수한 다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면 회수한 다음이니까 이 손해는 보장해 줄 수가 없으니까 직접 돈을 맡기는 공탁인 때는 사망이나 폐업하여도 몇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하는가? 3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해요. 기간이 적용됩니다. 뭐는 빠지고, 공탁은 빠지고,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단 말은 어디만 쓰고? 공탁, 그렇게 개념을 잡는 겁니다. 보증은 이미 업무 기준에 보증보험에 만약에 가입하고 있다.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수도 있겠는가? 보증은 상대방 보호 취지이기 때문에 보증의 효력만 유지가 된다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이미 설정한 보증보험을 먼저 해지하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해지하는 순간에 보증이 깨지버리면 다른 보증을 변경할 때까지 보증의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은 변경할 수 있는데 이미 설정한 것을 먼저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설정한 것을 그대로 두고 바꿔야 되겠다.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먼저 변경 설정했다면 다른 보증으로 유지가 되었죠. 나중에 해지해야지. 해지 후 변경이 아니고 기간 중 변경이에요. 이런 개념 잡는 게 보증이에요. 이건 수업을 반복해서 들으면 틀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설정 금액은 최소 한도 제한은 있습니다. 얼마 이상에서 최소 제한이 있지만 얼마까지라고 상한선은 제한이 없다. 기초로 나왔던 겁니다. 얼마 이상, 2억 이상, 4억 이상, 2천만 원 이상에서 최소 상한은 제한이 있지만 상한선 얼마까지라 최소 제한이 있지만 상한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개인은 얼마 이상? 2억. 법인 주된 사무소는 얼마? 4억.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얼마? 2억 이상. 그래서 시험에 두번 나왔던 것이 법인이 3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법인이 3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은 얼마? 10억. 법인 하게 되면 주된 사무소하고 분사무소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법인이기 때문에 3개니까 2억, 2억, 2억에서 6억이고 본점이 4억이니까 최소 10억 이상 그렇게. 농협인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보증은 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해지하고 변경합니까? 기간 중에.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먼저 변경 설정 신고한 다음에 나중에 해지해야지. 해지 후 변경이 아닌 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기간 만료가 어떠면 뭐는 빠지고 공탁은 기간이 없습니다. 보증보험 공제밖에 없다면 기간이 만료된 이후이면 보증이 아예 효력이 없어지니까 언제까지는 효력이 있다. 만료일까지는 효력이 있으니까 만료일까지 보증을 설정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료 즉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료일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 청구하고 싶다. 물론 민법에 따라서 배상 고의과실로 인하여 책임 있는 개업 공인사에게 전액 다 청구할 수도 있지만 배상 능력이 없다. 그 경우에 대비해서 둔 제도가 보증이기 때문에 보증기관에 이렇게 되면 어떤 법에 따라서 배상 청구하겠다? 민법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배상 청구하겠다. 니하고 계약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 장소 제공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손해 입었습니다. 이 서류 보시고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달라는 것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겠죠. 그러면 내가 입은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야 한대. 뭘 가져가야 했나? 합의했다면 합의서 가져가면 되고, 합의가 안 돼서 법대로 하십시오 하면 소송 들어가서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해서 보증기관에 지급 청구해요. 그러면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다면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손해배상 후 며칠? 15일. 뭐 암기사항이기도 하고, 손해배상 후 15일. 손 15죠? 손 씻고, 손 씻고, 그렇게 암기해 나중에. 그럼 요 뒤에가 문제라는 겁니다. 뒤에. 보증보험 공제금으로 배상되었다면 보장받는 기간 동안에 몇 건을 보장해주겠다? 한 건을 보장해준 제도니까 손해배상 후 10월 뜨면 보증보험 공제는 남은 게 없어졌으니까 다시 가입으로 가야 되고 공탁금은 2억 공탁했는데 3천만 원 배상금이 빠져나갔다. 최소한도 2억에서 부족하게 된 금액은 뭐 해야 한다? 보전이란 말은 어디에 쓰고? 공탁.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할때 개업 공인중개사인 사람에게 사고 친 사람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 하면 법으로 따지면 어떤 법에 따라 청구하겠다? 민법에 따라 청구하겠다 말이니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직접 고의과실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청구할 수 있고 표현이 보증기관 나오면 민법에는 없는 제도이고 이 법에 따른 배상 청구하겠다는 말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설정한 한도 내에서의 어떤 손해만 재산상 손해. 2억 설정했다. 고의과실로 2억 2천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시험 떴어요. 그러면 2억 2천의 재산상 손해입은 그래 당사자는 2억 2천의 재산상 손해입은 그래 당사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얼마 청구할 수 있고? 2억 2천 천액.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얼마? 한도까지 2억까지만.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한 보증기관을 통해서 대상, 한도 초과하는 손해는 대상, 배상, 책임이 이 법에는 없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만, 그러므로 보증 설정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상 손해, 여기에서 2억을 초과하는 2천만 원하고 아예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배상되지 않은 정신적 피해, 협박하고 하면 위자료 같은 게 있죠. 그걸 정신적 피해라고 해요. 초과하는 재산상 손해하고 정신적 피해는 대상 이 법에 의한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없으니까 배상 책임은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네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배상 능력이 없어서 보증기관을 통해서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만큼 우선 받고 보증기관을 통해서 배상되지 않은 나머지는 네한테 별도 청구하겠다. 나중에 이제 3, 4월 가시면 뭐까지 배우시는가? 일반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상해 보험이나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사고가 발생되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하겠죠? 1,000만 원 보험금 지급했다고. 보험금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 행사합니까? 구상권이란 말은 네가 줘야 할 돈을 내가 먼저 줬으니까 상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 행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일반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들어옵니까? 보험료율만 인상되죠. 이게 일반 보험에는 구상권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 보증은 상법에서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나를 위한 제도입니까? 상대방을 위한 제도입니까? 나를 위한 제도입니다. 상법상 보험은 가입 의무가 있다 없다? 내가 필요한 보험이면 가입하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에서 보험 규정을 보면 보험 가입자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 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보험 사고를 했다면 보험자, 보험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 의한 보증은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제도이다? 상대방 보호 취지니까 네가 배상해야 할 돈을 네가 배상 능력이 없어서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만큼은 내가 우선 지급했다는 말이에요. 네가 줘야 할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토해내라 구상권 행사한다는 겁니다. 여기 구상권까지는 우리 집에 나왔던 겁니다. 자, 기간 만료, 보증, 그 다음에 개념만 정확하게 손해배상 후 나오면 15일 이내 뜨면 뒤에 나올 지문이 보증보험 공제 나오면 다시 가입으로 연결하셔야 되고 공탁금은 보전으로 연결하시면 되겠다. 중개가 완성됐단 말은 우리 감옥에서 시점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란 말은 민법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란 말은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죠. 계약 알선이 끝나기 전이다. 완성되기 전이면 계약 체결 전이다. 전 시간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의무사항이 뭐예요? 물건이 부동산 나왔다. 중개달라고 중개계약하고 계약 체결되기 전에 뭐 합니까? 확인 설명한다고 배우셨어요. 확인 설명들은 매수임차인이 소장이 설명한 조건이 마음에 들면 뭐 하자고 계약합시다. 그게 중개 완성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뒤에 나올 단어가 거래 당사자 모두 두 사람 앉혀놓고 거래계약서 교부하고 설명서 교부하고 현재는 바로 손해 발생이 안 되었지만 추후에 계약 체결 후에 고의과실이 밝혀져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 경우에 대비해서 내가 뭘 해놨다고? 보증을 설정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교부해야 한대. 나중에 중개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면 마무리 작업 세 가지를 나중에 배우시고. 자, 내용은 개념을 구별하시는 게 핵심이고 정리하면 신규 설정은 등록 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기간 만료 뜨면 뭐가 빠지고? 공탁은 빠지고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은 변경할 수 있다. 해지 후 변경이 아니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손해배상 후 남이 며칠? 15일. 다시 가입이 나오거나 보전이 나와야 되고.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전에 추가로 2억 이상. 이런 게 이제 객관식에서 잘 틀리게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판례 같은 것은 지금 깊숙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개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모든 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하다가 중개 행위에 하나에 적용된다 했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행위 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결정할 것인가? 이것도 똑같이 어디 연결하시면 되는가? 손해배상 책임 조항은 누구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개업공인에서 본인 보호 취지가 아니고 재산상 손해입은 거래 당사자 상대방 보호 취지이죠. 손해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인지 아닌지도 누구 의사와는 관계없다. 개업공인중개사 네가 어떤 의사를 가진 그런 따지지 않겠다고.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말은 손해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와는 관계없다. 줄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가 없다. 줄이면 배상책임요건인 중징이인지 아닌지는 누구 의사는 따지지 않겠다. 개업공인중개사 의사는 따지지 않겠다. 개업공인에서 네가 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어느 누가 봐도 네가 일하고 있다면 다 어디에 포함시키겠다. 중징에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 시험 질문에 개업 공인 중에서가 진정까지 나오면 거의 다 많이 속아요. 진정으로 위하여 나오면 오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항상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공부하실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개업 공인 중에서 본인 보호 취지가 아니고 손해입은 그래 상대방 보호 취지니까 배상 책임 요건인 중징이인지 아닌지도 누구 의사는 따지지 않겠다. 개업 공인 중에서의 의사는 따지지 않겠다. 객관적 사회 통념상 그렇게. 판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손해배상 책임하고 보장제도이고 쉬었다가 기본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